사실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. 아. 서로 다른 파트에서 계속 촬영을 하다가 이제 네. 중반 넘어가면서 같이 만나서 하는 대본상 그래서 네네네. 네, 요즘 친해지고 있습니다. 요즘 급속도로 친해지신 거네요, 그러면. 오, 유영 씨 역시 그런가요? 어때요? 네. 나는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. 예. 두 분이 생각이 다르네요. 예. 네, 저는 촬영하면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뒤로 갈수록 공조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초반에 오빠랑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항상 기다려주세요.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. 제가 좀 감독님도 그렇고 만나면 얘기를 먼저 많이 하고 현장에서 좀 리허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스타일이에요. 많이 현장에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저는 되게 혼란스러워하는데 오빠는 되게 여유가 있으세요. 여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자기 말을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? 항상 제 말을 먼저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. 네. 오, 와. 아, 우리 이유영 씨는 아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정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민기 씨는 이제 친해져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는 느낌이었거든요. 예, 어떻게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? 예, 더 이상 없다. 예. 이 정도로 해두겠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